우린 환웅의 자손이란께! 게임이라도 참을 수 없단께! 키보드 워리어 출동!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침략하겠다는 핑계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들은 무서운 속도로 북진했고,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림마저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전사합니다. 이에 임금이던 선조도 피난을 가고 20여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됩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제도 이순신, 진주목사 김시민, 그리고 홍해 장군 곽재웅, 의병장 김덕령의 활약과 명나라의 지원으로 일본을 궁지로 내몰았고,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모두 일본군들이 철수하고 7년간의 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민심도 흉흉해지자 조정은 중부기들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위병들을 정예병으로 편입시켜 일원화된 군대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선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옹호하는 서군 세력과 새로운 막부를 세우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의 동군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아 10만 대군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군의 군대만으로 도쿠가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미츠나리는 조선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조선 침공 선봉장이자 외교술이 뛰어났던 고니씨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쏘지 마시오! 우리는 일본의 사신으로 양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왔소! 외국에서 사신으로 온 고니시 장군을 데려왔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어서 조정에 알려야 합니다. 알겠소.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여기부터는 나에게 맡기시오. 도쿠가와가 일본을 통일하면 조선을 제침할 것이라는 고니시의 말에 조정은 이순신, 류성룡을 필두로 한 조선군을 일본에 파병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조선에 첩자를 보낸 도쿠가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니, 도쿠가와가 이곳까지 손을 썼단 말인가? 동군도 전세가 불리해지기 전에 명나라와 동맹을 하려 합니다. 사신으로 가는 것입니까? 동군의 가토가 무사히 명나라로 가서 동맹을 요청하지만 푸대접만 받고 돌아오고, 명나라 조정도 조선 주도의 일본 정벌을 원치 않아 참전을 결정합니다. 일이 쉬울 때 빨리 해지우는 게 낫습니다. 조선군은 먼저 스시마 섬을 정벌하고 군대를 재정비한 뒤 기타 규슈로 향했고, 나가사키에 상륙한 명나라 대군도 후쿠오카까지 진격한 뒤 기타 규슈에서 조선군과 합세합니다. 이제도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으로선 당연한 일이지요. 천적께서도 조선과의 친분을 중히 생각하십니다. 조선과 명의 참전 소식에 사기가 오른 미치나리의 서군도 동군을 밀어붙였습니다. 히로시마까지 점령한 조명연합군. 명나라는 갑자기 조선이 고베를 점령하면 후방에서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제안하고, 명나라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조선은 별성까지 진격하지만 명의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습은 대성공이야. 이제 명예 지원군만 와주면 단숨에 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네, 어째서 명군은 오지 않는 것이지? 후방에 적의 지원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다가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일단은 군사를 뒤로 물립시다. 참, 여기까지 와서 후퇴해야 하나? 분하지만 철군합시다. 명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진. 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오. 아군 진영인 코치, 도쿠시마, 나카야마를 쳐서 조선을 기만한 작전은 주요했어. 덕분에 조선과 미치나리 진영은 명이 자신들의 편인 줄 굳게 믿고 있어. 이제 같이 나고야를 협공합시다. 우군인 줄 알았던 명군이 남쪽에서 성을 공격해오면 미치나리군은 반드시 패퇴할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렇다면 여태껏 도쿠가와의 진영을 공격했던 것은 조선과 미치나리를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단 말입니까? 믿었던 명나라의 배신에 미츠나리는 나고야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대승이요. 이대로 오사카로 밀고 갑시다. 당연하지. 선봉은 매군이 서시, 우린 위에서 지원하겠소. 좋습니다.
명군이 뒤에서 도와준다면 거칠 것이 없겠지요. 전군은 오사카로 진격하라. 이럴 수가. 도쿠가와 명이 손을 잡다니. 고리시 장군 부르셨습니까? 어서 교토 근방에 있는 조선군에게 명의 배반을 알려야 하오. 고리시 장군, 어렵겠지만 적의 포위망을 뚫고 조선군 진영에 가줘야겠소. 이미 저의 목숨은 죽음께 바쳤습니다. 반드시 조선군에게 명의 배반을 알리겠습니다. 적들이 도처에 진을 치고 있으니 일일이 상대하지 말고 곧바로 돌진이다. 모두 알겠느냐? 일일이 상대하다간 곧 포위되어 죽을 것이다. 서두르자. 고니 씨는 명의 배반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명나라 군들을 뚫고 갑니다. 야, 장군! 장군! 아니, 고니 씨 장군 아니시오? 대체 어찌된 일이오? 큰일입니다. 명이 우리를 배반하고 도쿠가와와 함께 오사카를 치고 있습니다. 어서 지원병을 보내주십시오. 뭐시? 이럴 수가. 명이 우리를 배반하다니. 속히 지원병을 가! 고니 씨 장군! 정신 차리시오. 모든 장군들에게 철군령을 전하라. 당장 오사카로 진군한다. 어렵게 차지한 교토를 버리고 가야만 하다니. 이 무슨 운명인가. 대체 조선군은 언제 오는가. 결국 고니시 장군이 실패한 것인가. 여기 대조선군의 김시민이 왔소. 나는 선봉이고 곧 본대가 도착할 것이오. 오, 잘 오셨소. 하지만 명군이 동쪽 곡창지대에 진지를 구축 중입니다. 진지가 완성된다. 끝장이. 걱정 마시오. 명군의 진지는 내가 기습을 하여 파괴하겠소. 그동안 미친나리 장군은 제 휘하의 조선군 장병들을 이끌고 도쿠가와의 부대를 교란시켜 주시오. 너야 어렵지 않소. 장군 혼자 명의 진지를 파괴할 수 있겠소. 맡겨보시오. 우리 대조선 장수들에게 그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 과연 호탕은 뿐이오. 조선 무관들의 그런 기계는 정말 부럽소. 그럼 우리는 사력을 다해 도쿠가와를 막을 테니 장군께서 꼭 성공해 주시길 바라오. 걱정 마시오. 내 목숨을 걸고 성공시켜 보이겠소. 김시민 장군은 명의 진지로 돌진하였고. 이곳에서 쓰러지다니. 마지막 본영은 내 목숨으로 부수겠다. 이야! 잘할 수가. 지독한 놈. 죽음을 불사하고 군령을 수행하다니. 이것이 조선의 무장이란 말인가. 이순신과 유성룡 장군의 조선군도 뒤늦게 오사카에 합류합니다. 여기 조선군의 본대가 도착했다. 송응창과 도쿠가와는 물러가라. 아니, 전세가 이렇게 불리하다니. 김시민 장군은 무사할지 모르겠구나. 드디어 오셨구려. 이제 뒤를 부탁하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소. 조금만 더 견디시오. 여기서 무너져선 안 됩니다. 조선의 김시민 장군은 명나라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장렬한 죄를 맞았소. 장군들께 정말 면목이 없소이다. 왜시! 김시민 장군이 천사였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의 천운인 모양이오. 뒤를 잘 부탁하오. 한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자는 그런 나약한 말을 하더니 조금 더 힘을 내시오. 명군은 약해졌지만 동군이 계속 압박해왔고 결국 미친아리가 전사하게 됩니다. 뒤를 부탁하오! 미친아리가 전사하다니. 정군 진격하라. 내가 선봉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승기는 우리에게 있다. 총공격이다. 이제 동군을 도와 조선군과 미친아리군을 물리쳐야 한다. 정군 진격. 천자 만세.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명나라 군들은 항복하였고 승기를 잡은 조선군은 강력한 신기전을 앞세워 도쿠가와의 동군도 굴복시킵니다. 오사카성 전투의 승리로 조선이 모든 주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조선에게 굴복한 도쿠가와는 스시마와 오키나와의 지배권을 조선에게 주는 대가로 겨우 군대를 물렸고 명나라는 이자상의 낙가 청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굴복하게 되었고 조선이 강해지길 원치 않던 청의 압력으로 스시마와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게 됩니다.